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바리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대충 제가 어떤 식으로 집에서 일하는지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일단 날씨는 정말 좋네요. 네, 뭐 진짜 구름 한점 없고 저기 스카이트리도 보입니다. 오늘은. 저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살짝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저게 스카이트리예요. 오늘은 그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아무리 재택이라고 해도 평상시 출근할 때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좀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재택을 하든 하지 않든 일단 그냥 평상시 회사 나갈 때랑 똑같이 그냥 해요, 아침에는. 재택근무는 사실상 이제 출퇴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 앞에 앉으면은 그게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딱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바로 집에서도 일하는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뭐랄까 행동을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아직 뭐 제가 일어난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아직 일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침밥도 먹고 청소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빨래도 돌릴 수 있다는 게 재택근무의 장점이죠. 몇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 물 조금만 넣고 돌리면 될것 같아요. 네, 제 아침밥입니다. 바나나 하나랑 이거는 메이지에서 나오는 이제 R1이라는 건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불가리스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아침에 유산균 좀 챙겨 먹으려고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런지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하나에 거의 한 130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지텍 MX 마스터 2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버튼을 통해서 그 장치를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만 쓰고 있어요. 가끔 아이패드 쓸때 이제 전환해가지고 가끔 쓰긴 하는데, 그냥 회사 컴퓨터 쓸 때도 전용 마우스, 이쪽 데스크탑 쓸 때도 그냥 제 마우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니터는 개발할 때 34인치가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모니터는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창 조금만 열면은 좁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집에서 일하는 게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재택을 하면 하나 더 좋은 게 이렇게 주중에 또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침 또 이제 모니터 암이랑 모니터를 한대더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집에 도착을 했네요. 이거는 일단 일 끝나고 저녁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망한 것 같아요.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가 제일 싫어, 진짜. 왜안 되지? 왜안 되는 줄 알았다. 되긴 됐는데. 되긴 됐는데 디자인이 이상해요. 왜 이러지? 여러분, 웹프론트 하지 마세요. 아니야. 웹프론트 꼭 해라. 두번 해라, 진짜. 여러분, 웹프론트가 얼마나 꿀잼인지 모르죠? 여러분,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꼭 하세요. 두번 하세요. 잘된것 같네요. 오. 됐어. 이제 된것 같아. 오케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프론트엔드 개발자 꼭 하세요. 두번 하세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뭐 먹을지 고민되네요. 뭐 먹지, 진짜? 그냥 오랜만에 안성탕면에 계란이나 하나 넣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밥을 해먹기가 귀찮아요, 진짜. 안성탕면에 계란이랑 소시지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겠어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인가, 이거. 엄청 재밌다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마침 발매를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좀 서서히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케아에서 샀는데, 그냥 돌리면 올라가거든요. 스탠딩 데스크를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 조금 넘게 써보고 있는데,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은 만약 책상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탠딩 데스크 하나 구매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앉아 있으면 좀 허리도 아프고, 좀 뭐랄까 자세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있어야 일에 좀 집중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탠딩 데스크 자체는 이제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데스크랑 이 상판? 이게 별도 판매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만 따로 사신 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상판을 조립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트로 샀습니다. 아무튼 스탠딩 데스크 괜찮아요. 뭐 돈을 좀더 쓰신다면은 전동식도 있는데, 뭐 전동식은 진짜 좀 엄청나게 내가 편하게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면 수동식도 뭐 충분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힘을 주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흔들리는 거. 근데 이렇게 서서 일하는데 뭐 지장이 있을 만큼 막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ではですね、一旦教授に私に渡されているチケットはもう全部消化したんで、ちょっと明日の、여러분、フロントエンド하세요。두번하세요。おい、바로되네。네,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오후에 왔던 모니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아, 혼자 설치한다고 진짜 힘들었네. 시리는 왜 반응하는 거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데스크 세팅이 대충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 이제 암홀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 하나는 이렇게 위로 올렸거든요. 저기 이제 원래 아까 낮까지 쓰던 24인치 모니터가 있는데, 저걸 이제 스트레이형에 가져갈 거예요. 아무튼 색감이 두 개가 좀 최대한 맞춰본다고 했는데, 두 개가 좀 약간 미묘하게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그 색상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장비를 하나 어디서 구해와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맞춰놓고 쓸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자세한 리뷰라던가 그런 거는 뭐 진짜로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5월 27일까지라고 쓰여있는 야채 버섯죽이 하나 있네요. 오늘은 대충 이거 먹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